730 재보선 이 동작을 선거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동민 후보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자, 어떤 과정을 거쳐 단일화에 이른 건지 야권 이제 단일 후보가 된 정의당의 노회찬 후보 직접 목소리 들어봅니다. 노 후보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기동민 후보가 사퇴한 게 오후 3시경인데 그 전에 혹시 미리 연락을 받으셨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전에 한번 통화를 서로 했고요. 예. 그다음에 오후에 이제 오후 2시경 연락 온 건 제가 못 받았는데, 예. 오후 3시쯤 자신의 최종 입장을 얘기하겠다고 해서, 그 전까지 쭉 견제받던 입장이 나올 걸로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예, 그 전까지 견제받던, 예. 그 전까지 견제한 입장은 이제, 뭐, 단판에서 자신에게 양보해달라는 입장이었는데, 아하.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 얘기를 듣고서 이상 입장 변화가 없을 걸로 보여서, 예. 그 3시 회견 전에, 저희 사퇴 회견문을 다 써놨어요. 예, 예. 그리고 6시쯤 이제 그걸 발표할 예정이었던 거죠. 예, 예. 노회찬 후보는 일찌감치 오늘까지 그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사퇴하겠다라고 예고해 놓은 상태였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단일화가 어느 쪽으로든 되면 모르겠지 않다면은 저는 기록과의 관계없이 사퇴해서, 그리고 제가 사퇴하면 이제 기동민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는 거죠. 예, 예. 네, 그렇게라도 해서 이제 새누리당 심판하자 하는 게 저희 뜻이었습니다. 예. 그럼 오전에 통화한 후에 오후 3시 사이에 기동민 후보의 생각이 바뀐 거군요. 그죠? 조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예. 본인이 이제 오늘 이 사퇴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사실은 여러 깊은 생각을 해왔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갑자기 뭐 변심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하지만 노 후보로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행동이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기동민 후보가 근데 당 지도부와 협의 안 했다고 밝혔는데 맞습니까? 예, 저는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왜냐면은. 예. 왜냐면은, 당대당 협상과 관련해가지고 심상정 원내대표가 오늘 김한길 당대표를 낮에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서 당대당 협상은 없다라는 게 제가 확인됐기 때문에. 예, 예. 예, 그 전혀 그런, 것이 사전에 그 당 지도부와 뭐 논의가 있었던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러면 뭐 오늘도 심상정 김한길 접촉이 있었다면 어쨌든 당대당 협상은 없었던 것이고. 그동, 네. 그동안에 노 후보하고 기동민 후보하고는 어떤 논의가 진행되어 왔었나요?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하자. 아니다. 그냥 선배가 양보하라.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처음에 이제 저는 여론조사 방식을 제안을 했고, 예. 기동민 후보는 이제 단판, 그러니까 이제 누가 양보할 것인가를 대화로 결정하자. 단판으로 결정하자고 됐는데 둘 다가 사실은 방식을 합의가 되지 못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합의 안 된 방식을 가지고 계속 신경이 벌릴 수는 없으니까, 예. 제3의 방식을 찾자. 그게 오늘 11시경 통화에서 합의된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서로 찾아보고 찾으면 연락하자. 그리고 저도 이제 기동민 후보가 그런 방안 찾으면 검토해 보겠다. 예. 그래서 서로 연락을 열어놓은 상태였죠. 예. 그런데 기동민,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시한을 오후 6시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에 사퇴서를 제출하는 시한이 6시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한 5시경까지 이제 기다려서 새로운 방안이 제출되지 않거나 뭐, 예. 새로운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예. 사퇴서를 내려고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노회찬 후보는 제3의 방식을 떠올리지 못하셨군요, 그러니까. 예, 그 제가 보기에는 뭐 일반적으로 하는 게 여론조사니까, 예, 예.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없으면 없는 대로 제가 포기를 할 생각이었죠. 네. 예. 그 오늘 6시 이전까지 선관위에 사퇴서를 제출하면 투표용지에 어떻게 됩니까? 예, 이 사전투표는 미리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게 아니어서, 예. 7월 30일 날 용 투표용지는 이미 인쇄되어 있지만, 예. 본인 앞에서 즉석에서 프린트하는 것이어서 출력해 나오는 오늘, 거죠? 예. 네, 출력하는 것이어서 오늘 사퇴하면 내일은 아예 공란으로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7월 30일 그날 이루어지는 투표용지는 기동민 후보 이름이 그대로 있네요. 그렇죠. 거기에 뭐 사퇴했다 이런 표시는 투표용지에는 못하는 거죠. 예, 지금 그 제가 볼 때는 좀 행정 처리가 그거는 뭐 법률적으로 이제 그럴 필요가 있어서 했다기보다는 기술적 뒷받침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예. 그 현대 기술로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예, 예. 예, 그걸 뭐 대통령 선거 때 대량의 선거 투표 용지를 찍을 때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예, 예. 그 재보궐선거는 이제 그, 뭐, 몇 장 되지도 않는데, 아하. 그걸 갖다가 뭐, 선거 열흘 전에 다 찍어내야 된다는 것도 납득이 안 갑니다, 사실은. 예, 근데 어쨌든 지금의 행정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되게 돼 있고, 네네. 기동민 이름이 있고 사퇴했다는 표시는 못 한다 이거로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결국 이렇게 그 기동민 후보의 전격 사퇴로 단일화가 되긴 했지만, 왜 좀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느냐 이런 질타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충분히 그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은 뭐, 어찌 보면 애초에, 이,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당대당 협상 안 한다라는 좀 그런 경직된 입장을 좀 갖는 바람에, 예. 여러 시도들이 좀, 무위로 끝난 상태에서, 예, 예. 그리고 저 후보가, 처음부터 이렇게 기동민 후보는 당에다가 이렇게 지침을 달라고 했지만, 사실 오늘 그, 기동민 후보가 전격적으로 사퇴할 때까지 그쪽 속한 당에서는 아무런 지침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걸 또 후보 개인에게도 맡겨버린 셈이죠. 뭐, 그러는 과정에서 일이 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동작을의 또 다른 후보, 이 통합진보당의 유선희 후보는 노동당의 김종철 후보 지지하면서 또 사퇴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노동당 김종철 후보랑 그 노회찬 후보 사이에는 뭐 혹시 또 추가 단일화 논의 같은 건 없나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저와 뭐 김종철 후보는 다른 어떤 후보 사이보다 더 가까웠던 사이고. 예예. 또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예. 또 큰 어떤 뜻을 위해서 함께 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얼마든지 그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기대를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후보 측에는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연락이 와야 만날 텐데 뭐 이런 말을 했다던데요. 연락 안 하셨나요? 그럼요. 아니 지금 저는 이 상황이 갑자기 닥쳐가지고 예. 바로 연락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 조금 전에 제가 기자회견하면서 예. 그 만나겠다 또 야권 큰 단일화를 이뤄내겠다라는 음흠. 뜻을 제가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심을 모으는 이 수원정에서는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가 조금 전에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이거 혹시 뭐 미리 다 이야기가 되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직전에 저도 알았고요. 예. 왜냐면은 저희들은 이미 그런 걸 다 포함하는 넓은 이 야권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예. 당대당 협의는 있을 수 없다라는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방침으로 거부당한 상황이고요. 예, 예. 그래서 이 동작을 해서 이 상황은 별건으로 독립적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예, 예, 어떠한 예. 조건도 없었고요. 그런데 예.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예. 뭐 천호선 대표께서 또 결단을 내리신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예, 예. 그건 뭐 사전에 어떤 서로 간에 저희들 내에서도 얘기된 바 없고 그래요. 당과 당끼리도 얘기된 바가 없는데 예. 굉장히 넓은 대국적 현지에서 결단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마음도 네.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천호선 대표가 노회찬 후보한테 그냥 통보만 했지 뭐 상의하거나 그러진 또 못했군요. 예, 저는 뭐, 그 시각에, 여기 뭐, 동작을 해서 지금, 주민들 만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예, 예. 그런 논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결론이 나왔다. 그런 얘기를 전달받기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새누리당에서는 선거 때마다 하는 야권 단일화, 이거 차라리 당을 합쳐라. 이렇게 비판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당이 서로 다르죠. 또 다툴 때도 있고요. 그런데 왜 단일화냐 하는 지적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예.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오죽했으면 서로 다른 당끼리 힘을 합쳐야겠느냐. 예. 그만큼 새누리당에 대한 경계심이 일반적으로 강하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 예.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특수한 이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라는 선거제도 때문에 예.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는 교섭투표제가 없는 그런 문제. 예, 예. 이런 문제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되고. 예. 이런 걸 이제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혹 단일화도 그 폐단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동작에서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나경원 후보는 뭐 지금 야권 연대에 대한 비판적 멘트로 나는 동작 주민과 연대하겠다 이랬습니다. 나경원 후보 장점 단점 한 가지씩만 얘기해 주신다면 예 나경원 후보는 상당히 이제 부드럽고 합리적인 그런 의원으로 17대 의정 활동 같이 했고요 다만 이제 자신의 철학 자신의 어떤 정책 이런 게 굉장히 애매한
그래서 늘 보면은 그 당에서 시킨 대로 따라가고 음흠. 당에서 한 얘기를 그냥 반복하는 예. 이제 그런 이제 대리 정치를 쭉 해보지 않았느냐. 예, 예. 뭐 그런 점에서 비례대표는 몰라도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적합한지 좀 의문입니다. 근데 노 후보도 나 후보도 두 분 다 동작구 출신은 아니거든요. 동작구민들 아, 마음을 어떻게 얻을 예, 예. 생각입니까? 예, 저는 뭐 대한민국 출신이고요. 예. 그리고 저는 뭐 이 동작구 주민들도 이 다양합니다. 특히 이제 뭐 서민층부터 중산층 부유층까지. 예. 그래서 오히려 동작에서 모든 분들이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사회, 지역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구사항들이 동작구 지역의 특유한 지역 현안도 있지만은 예. 굵직굵직한 요구사항들은 어느 지역이나 서울시의 일반적으로 이제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당부했지만 정치가 해결하지 못한 여러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앞장설 주고 합니다. 예. 당선 확신하십니까? 예. 이제 당선이 보이는 언덕 위에 섰습니다. 예예.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드렸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동작을 선거구에 출마한 정의당 노회찬 후보였습니다.